네, 안녕하세요. 금빛대리입니다. 오늘은 브라더 합의사의 엔지니어 X 모터입니다. 엔지니어 X 모터는 우리한테 좀 항아리 모터라고 좀 알려져 있는 모터예요. 모양이 좀 독특하죠. 기존에 많이 보셨던 일반적인 모터들은 이렇게 각이 지고 캔 타입이 이렇게 깡통 모양으로 생겨서 요 모터 배를 저희가 캔이라고 많이 불렀는데 요건 이렇게 위에가 넓고 밑에가 좁은 이런 타입의 항아리 모양을 하고 있어서 예, 항아리 모터라고 예, 종종 불려집니다. 이 엔지니어 X 모터는 그 출시가 된 지는 그닥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인기를 끌지는 못하는 이유가 이게 약간 4셀에서 6셀을 지원한다고 나왔는데 실제로는 5셀, 6셀에 적합한 모터입니다. 그리고 아멕스 모터도 제가 쓰면서 느꼈지만 이 모터도 사실은 4셀보다는 5셀에 예, 실제로 비행을 하면서 느끼니까 5셀이 되면은 뭐 이런 2207 모터들도 당연히 센데 이런 모터들은 좀더 이거는 2900 KV라 KV가 좀 높은 모터라서 4셀에 적합하게 해서 나왔지만 보통 이런 모터들은 5셀, 6셀에 더 적합하게 나왔다고 보실 수 있어요. 특히 이건 스테이트 사이즈가 2307입니다. 2307. 그러니까 얘보다 1mm 정도 스테이트 사이즈가 더큰 사이즈를 가지고 높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KV는 2700 KV, 고 KV를 가지고 있어요. 스테이터가 넓고 높은데 그 KV가 높다는 건 그만큼 고속용으로 만들어졌다는 의미고 또그 고속용에서 제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얘도 지금 상당히 굵은 코일을 가지고 있거든요. 코일을 잠깐 확 때려 볼게요. 코일 모양이 잠깐 보이시겠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얘는 원래 좀 되게 굵은 코일로 나왔고요. 그리고 얘도 안에 코일이 좀 굵습니다. 얘보다는 조금 더 얇지만 네, 그래서 이 코일 자체가 굵은 코일로 이렇게 많은 횟수를 감지 않았어요. 예, 그렇게 감겨져 있는 모터고, 대략적으로 좀 고출 영역으로 나온 모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되게 지저분했는데, 사실 앞에 영상을 찍었다가 다 리셋하고, 예, 다시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가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한번 올려서 보여드리면, 무게는 36.5g 나옵니다. 아이고, 줌을 안 풀었군요. 예. 무게를 측정해 보니까 36.5g 나와요. 공식적인 오피셜 데이터로는 35.5g인데 실제로는 1g 정도 더 나간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왜 1g을 적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1g 정도 더 나갑니다. 그리고 재질은 7075로 되어 있습니다. 요 모터 밑판하고 위쪽에 모터 벨이 모두 7075 재질로 되어 있어요. 7075라는 건 보통 이런 모터들은 이 밑에 7075고 여기에 6061 알루미늄을 씁니다. 6061 알루미늄을 써서 이 벨이 잘 휘죠. 좀 약하죠. 그래서 이 모터는 좀 내구성을 생각해서 그렇게 좀 내구성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7075 알루미늄을 쓰고 발열을 좋게 하기 위해서 옆 부분에 홈을 이렇게 판것 같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모터들의 이런 알루미늄에 홈이 파여 있는 건 약간 방열판 성능도 같이 해준다라는 거. 그러니까 오픈되어 있지 않은 위에가 막혀 있는 약점. 이것도 이제 물론 열 배출을 위해서 이렇게 홈을 파놓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런 걸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마 발열 성능까지 고려해서 홈을 파지 않았나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대부분 여러분 산업용 모터 보시면 옆에 방열판처럼 이렇게 날이 이렇게 하나씩 서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예, 그리고 거그 위에다 방열판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실제로. 그러다 게다가 재질이 7075면 7075에 이렇게 홈을 파 놓으면 에어플로우가 제대로 동작을 해서 예, 더 공기 흐름이 더 좋아져서 예, 방열이 더잘 된다는 예, 잘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이 감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모터는 공식 사이트에서 스펙으로는 출력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이트에서 본 거는 그냥 이 모터 타입에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모터는 1750kV, 그 다음에 2500, 2700kV가 나오고요. 12N 14P, 그러니까
12개의 그 스테이터가 코일이 있고 그 다음에 좌석이 14개 들어가 있는 그런 모델이고 4셀, 6셀 지원을 하고요. 재밌는 건 베어링이 NMB 944를 지원합니다. 들어 있습니다. NMB 베어링은 이제 그 일본 브랜드인데 제조는 대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베어링 퀄리티는 애정 못지않게 나쁘지 않은 베어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옆에 보면은 살짝 보면 보여요. 그래서 그 베어링 사이즈는 940 ZZ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9mm, 3mm, 3mm 사이즈라는 거죠. 940 ZZ, 944 ZZ라는 베어링은 없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고 NMB 베어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각인이 보여요. 그리고 이 볼트를 이렇게 나사로 푸는 방식인데, 예. 이렇게 해서 이걸 풀러서 스테이터와 모터벨을 분리하는 방식인데, 아까 시도해 봤는데 잘안 풀려요. 예, 잘안 풀려서 혹시라도 빠가가 날까봐 힘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괜히 빠가 나면 그러니까, 그래서 힘을 주지 않았고, 모터가 그 돌렸을 때 살살 걸리는 느낌, 가장 자연적인 상태에서 걸리는 느낌은, 얘는 휘는 거죠. 걸리는 느낌은 조금 더 부드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모터는 휘지 않은 모터인데 딱딱딱딱딱딱 끊어지는 느낌이 되게 강해요. 이 모터는 딱딱딱딱 근데 이 모터는 이렇게 딱딱딱딱딱 끊어지는 모터 뭐 느낌보다는 드드드득 약간 드드드득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예. 모터가 예. 살짝 걸리는 듯한 느낌이 나는데 그게 거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타라닛의 조종기 수신기 그 스로틀을 올릴 때 드드드득 걸리는 그 정도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맞아요. 그리고 얘는 탁탁탁 이렇게 툭툭툭 걸리는 느낌이 조금 더 세다라는 거. 보통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좌석을 되게 강하게 잡았을 때 이렇게 걸리는 거고 이거는 약간 그 좌석 자체의 강도를 그렇게 세게 잡은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헤이트가 스테이터 헤이트가 비슷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가지는 어떤 그 좌석의 그러니까 전자기잖아요. 전자기에 대해서 반발력은 비슷한데 그건 이제 약간 좌석의 그 조금 지배를 받는데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요즘 모터들답게 그 와이어는 상당히 길게 나옵니다. 20AWG 와이어가 달려 있고요. 무려 16cm 정도 되는 긴 길이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암대가 넓은 긴 모터들. 특히 이 모터는 조금 약간 미래지향적인 것 같아요. 요즘 보면 300급, 270, 300급 클래스 경기가 이번에 중국에서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클래스에 좀 적합하게 만든 모터가 아닌가 싶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셀보다는 5셀, 6셀에서 좀더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모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면 제가 이렇게 모터 지난번에 이거 그 테스터기를 만들었어요. 요거는 제가 직접 만든 테스터기입니다. 여기는 달엔진 40A짜리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BEC를 달았고 서버 테스터기를 열어서 연결해서 PWM 방식으로 컨트롤을 할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선은 매번 납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직접 이렇게 이렇게 조이고 풀러서 할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요걸 가지고 제가 지금 메가 테스터를 하나 더 연결을 할 거예요. 여기다가 메가 테스터를 하나 더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 지금 밤 늦은 시간이라서 높은 출력의 테스트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낮은 출력으로 테스트를 해볼 건데 오늘 테스트는 그 4셀로 해보겠습니다. 마침 테스트가 온전하게 충전이 온전하게 끝난 아멕스 배터리가 하나 있어요. 배터리를 지금 저도 충전을 하고 있었는데 아멕스 배터리를 이거는 1550짜리 4셀 배터리입니다. 요거를 연결을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경쾌한 소리 나죠? 예, 그 다음에 엔터에서
와트메터로 들어가겠습니다. 와트메터로 들어가면은 현재 전류량과 전압과 나옵니다. 16.9V가 나오고 있고요. 약간 오버 차징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52 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출력이 나오는데 에너지 소모량 이 0. 몇 단위로 나오네요. 프롭을 달아놨고요. 0점을 맞춰놓은 상태에서 테스트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한 아이들링 정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링 정도. 이 정도면 아이들링 정도 상태가 되고 있고, 아이들링 상태에서 약간 올려보면 추적이 나오죠. 이게 지금 실내 밤늦은 시간이라서 높이 올리진 않겠습니다. 제로 상태에서 최저, 예. 제로 상태에서, 이게 제로 상태고, 최저 값이죠. 아밍 했을 때 최저 올라오는 최저 값 정도가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잠깐 요 정도를 올렸는데 한 300g, 그러니까 보통 드론 무게가 배터리 포함해서 뭐 기종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한 500에서 600g 정도 나간다고 치고요. 모터 4개가 한 그 600g 정도의 출력을 낸다 그러면 4개가 600g이면은 개당 한 150g 정도의 출력을 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중력이 제로가 되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 이륙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테스트를 해서 200g이 좀 넘는 수준, 그러니까 그래서 살짝 드론이 뜰 정도 수준으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배터리 기준으로 지금 한 78W 정도의 전류가 에너지를 소모를 했습니다. 78W 정도의 에너지를 소모를 하면서 모터가 살짝 뜨는 느낌을 봤어요. 지금 여기 달려있는 건 젠펜 5일 5152 프롭입니다. 젠펜 5152 신형 프롭이고요. 이 프롭 기준으로 해서 테스트를 했을 때 약 한 스로틀이 한 20% 정도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라간 수준이 한 20% 조금 넘게 올라갔는데 20% 수준에서 올라갔는데 보통 최고로 한 78 정도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 그럼 한 5A에서 6A 정도의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흘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6V니까 5A 정도 들어가면 78W 정도 나오죠. 계산을 해보면 그 정도 에너지를 가지고 지금 살짝 추력이 나오는 걸 보셨는데 5A 정도 들어갔을 때 여기에서 200g 정도의 추력을 보이죠. 이런 느낌으로 추력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지금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이 한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이게 지금 실내다 보니까 야간 늦은 시간이고, 그래서 지금 테스트를 했을 때 그 정도 추력이 나왔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터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셀보다는 5셀이면은 요거보다 더 작은 거 한 10%나 한 15% 정도의 스로틀을 넣었을 때도 한 모터당 한 250g 정도의 추력을 내기 때문에 그러면 4개면은 1kg죠. 그러면 이륙이 완전하게 한 15% 10% 정도 수준에서 그 사이에서 이륙이 가능한 그런 추력을 낼 수 있는 모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쓰는 프로브에 따라서 추력은 변할 수 있어요. 그 점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요 정도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모터가 가지는 잔진동은 없고, 지금 약간 그 4셀을 돌렸음에도
이제 환경 탓인지 약간 조금 소음은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터가 가지는 소음은 아니고 지금 풀업이 내는 소음이고 모터 자체는 굉장히 부드럽게 소음이 크지 않게 동작을 잘 해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엔지니어 X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면 브라더 합의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서 만든 모터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모양 디자인적으로도 예쁘고 그리고 그 조금 더 높은 클래스 그러니까 5셀이라든지 혹은 그 200, 270급 뭐그 정도 클래스가 된다 그러면은 상당한 효율성을 보여줄 수 있는 모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쉽게도 아직도 국내 시장에서는 그 4셀 위주로 이제 운용을 많이 하고 대회도 4셀 위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장 사이즈도 작고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약간 일부 매니아들한테 조금 더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모터가 아닌가 합니다. 참고로 제가 그 전에 그 올린 영상 중에 있어요. 그 F80은 2408이죠. 거기에 5셀 정도로 해갖고서 제가 기록을 했던 게그2408 2300kV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게 한 제가 임의로 거리 측정 방식으로 영상 체크를 했을 때 220에서 240km 정도 속도가 나왔다라고 저는 계산을 해서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한 240에서 220에서 240 사이 그 정도 되는 걸로 제 계산은 한245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만 이 모터도 그 5셀, 6셀을 쓴다 그러면 어마무시한 속도, 스프린트형에서는 아주 최고의 추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은 그 발음도 막 새네요. 브라더 하비의 엔지니어 X 모터를 리뷰해 드렸습니다. 항아리 모터 리뷰해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갖고 싶은 모터입니다. 예, 이게 제 거냐고요? 예, 그거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현재는 국내에서는 판매되고 있지 않은 게좀 아쉬움입니다. 이다만 예, 일부 약간 그 스프린트 매니아 그러니까 직발에 목마르신 분들은 한번쯤 5셀을 달아서 한번 창공 그 소닉붐이죠. 음속 돌파할 때 나는 그런 소닉붐 같은 그런 멋진 비행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